지금! 야, 다음 교시 몇 교시니? 아니 학교구나 여기. 아 학교.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잘 잤네요. 정신을 못 차리겠구만. 너무 잤어요 저희. 너무 잤어요. 아 다음 교시 가야 되는데. 다음 교시에 수학이라 하더라고요. 네 다음 교시 수학이어가지고.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희가 이렇게 저희 차체 시간이어가지고 잠깐 브이 켰습니다. 저희가 졸업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맞죠? 맞아.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이앱을 켰는데 어때요? 뭘 어때? 브이앱 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방금 했잖아. 어떠신가요? 끊긴다고요? 끊겨요? 졸업 축하해. 졸업 오늘 뭐 먹고 싶니? 저 오늘 졸업하면 생각나는 음식. 졸업하면 짜장면. 짜장면. 저는 나 오리고기 먹었었어 중학생 졸업식 때. 나 뭐 먹었지? 나 기억이 안 나. 짜장면. 나 오리 고기도 되게 많이 먹더라고. 난 오리. 기억이 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떤 거 드셨나요 졸업식 날? 언니 이렇게 교복 입고 브이앱 하니까 새롭네요. 뭔가 새롭다. 준호 앞머리 잘랐어? 조금 조금 됐네. 약간 바가지 머리 같다. 바가지. 아 어제도 잘랐었는데. 어제도 자른 상태였는데 오늘도 조금 떴나 봐요. 머리가 좀 짧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짜장면 먹었어요. 창체 시간 몇 시까지요? 한 10시 반까지 창체 시간 할 거예요. 10시 반까지? 어. 그때까지 학교에 있나? 아니 원래 낮에 아니? 내가 다닌 학교는 7교시까지 하고 야자는 한 번도 안 했어. 다른 못 하지. 왜? 회사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난 고1 때까지 학교 다녔죠. 아 그래? 회사를 안 다녔죠. 그래서 나는 야자 한 번 해봤어. 야자 나 안 해봤어. 야자는 자율적으로 하더라고. 그냥 학교에 그 독서실 같은 데서 신청하면은 그 독서실은. 나는 그렇게 석식이 먹고 싶더라고. 석식 나도 먹어보고 싶어. 동윤이가 옛날에 석식 얘기해줘가지고. 야자한 사람들 유급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유급하면 안 돼요. 짜장면 먹방 하자. 짜장면 먹방 하고 싶은데 지금 가능이죠? 저희 짜장면 눈을 회피하시는데. 예고라서 야. 아 예고는 야자가 없나요? 저 없나요? 난 야자뿐만 아니고 그냥 학교에 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되는 건 알긴 아니? 모르지. 나 회사에서 진짜 야자 찌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재밌어요. 아 근데 요즘은 야자가 강제가 아니어가지고. 아 진짜 요즘은 막 그런 거 없나? 자유 좀. 진짜 야 그냥 닉닉감 뭐. 닉네임 감피처럼 야간 진짜 자율학습이어서 내가 가고 싶을 때는 가고 안 가고 싶을 때는 안 가는 거여서 그런 뭔가 탈출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동복 입어줘. 너 동복 없어? 동복 잃어버렸어요. 저 그 마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춘추복 입고 있어요. 너무 싫어. 난 석식 먹고 맨날 야자 쬐는데. 배우신 분이네. 그게 최고. 재밌겠다. 나도 방어 해보고 싶어. 밥만 먹고 야자 쬐고 이런 거. 맞아 맞아.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자 쬐고 같이 막 그래, 뭐 PC방 먹고 PC방 갔다가 뭐 먹고 그냥 영화 보는 거. 그니까 야 진짜 재밌겠다. 근데 우리도 하자. 우리도 회사 도망가고 영화 보고. 그럼 큰일 나지 않을까? 어떻게 교복 잃어버리지? 아 집에서 교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이 집에서? 네 집에서 우리 방. 우리 방에서? 우리 방이 그렇게 궁전같이 넓진 않잖아. 아, 근데 진짜 없어졌더라고. 무슨 빨래 하다가 없어졌는지.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졸업식 어땠어? 졸업식? 어제? 어제 졸업식은 아니었어. 아 그래? 아 저는 졸업식 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졸업식을 못 갔었는데 그 졸업식 이제 저 스케줄 끝나고 이제 단톡방이나 그런 친구 톡방에 그 다 졸업식 끝나가지고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재밌겠다. 근데 너무 슬픈 거야. 뭔가 졸업식을 못 가서 막 사진 친구들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보니까 좀 많이 행복해 보여서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저희 DDP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만큼 위로가 됐어요. 그만큼 갑자기 DDP 멤버들이 있다고 속상했어요. 아 맞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 보여드릴까 한번? 오케이. 한자 나오게 해줄게. 짠. 이게 뭔지 안 보이시겠죠, 제대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드리핀 아이돌 능력치 자가 성적 통지표입니다. 맞아요. 이게 졸업을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졸업장이랑 그 이제 뭐, 3년 뭐, 동안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어, 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성적 통지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능 이거 약간 수능 성적표 같이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얼굴 영역, 팬사랑 영역, 팬사랑 영역, 멤버 사랑 영역, 비타민 영역, 그리고 숙소 생활 탐구 영역, 그리고 제2외국어 완전 수능 통 그 수능 그 뭐라 했지 그런 것처럼 완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곧 졸업이 끝나고 이런 통지표 나왔을 때 되게 바른 아이고 되게 잘 나왔었어요. 리더십이 강하고 그리고 뭔가 반 분위기를 되게 밝게 해주는 그런 아이로 돼서 좀 엘리트였죠. 멋지다. 나는 난 뭐 말할 게 있냐? 뭐 너가 그 정도면 난 어마 무시했겠지. 얼굴은 1등급이네. 그러면 저희가 저희끼리 하면 좀 뻔하니까 여기 반 번호까지만 저희가 쓰고 저희 맞아.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 주면 맞아요. 그러면 수험 번호 저는 저희 드리핀 데뷔 날짜로 하겠습니다. 201028인가? 그치? 맞아. 201018로 저희 수험 번호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내 생일로 할게. 너가 그걸로 했으니까. 그래. 성명. 성명. 차 김민성호. 성별 남성. 남. 생년월일. 0207. 02513. 어디 경기도. 아 내가 산 아니지. 서울시. 서울시 마포구. 마포. 학교명 저는 신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림예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드리핀. 드리핀. 반 나는 5반이었고 5번이었어. 3학년 5반. 5번. 야. 아 이거. 왜? 나 5번 31번. 나는 항상 아, 이름이 김씨여서 맨날 앞번호 했었어. 나 그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맨날 좀 나도 뒷번호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맨날 제가 기억 기씨니까 이게 좀 많이 맨날 앞에만 있어가지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 다 바꿔볼까? 아 그럴까? 그럼 너는 나 준호는 아 우리 서로 말하면서 할래 아니면 말하면서 하자. 비밀. 아 그래? 오케이. 아, 비밀 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거를 말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비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공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거? 할까요? 비밀. 오케이 비밀. 오케이 비밀. 비밀 말하면서 아 말하면서 네. 아 말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어 그러면 우리가 서로 눈 감 네가 눈 감고 찍어봐. 내가 그럼 할게. 네 눈 감고 오케이. 비밀로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에 공개 마지막에 공개하기로 해서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점수 100점 만점으로 할 건가? 그래 100점 만점. 오케이. 일단은 이제 솔직하게 하자.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럼 상처 안 받을 거야. 전혀. 나는 나 진짜 솔직하게 할게. 여러분 저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럼 진짜 솔직하게 할게. 진짜 솔직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 이렇게. 뭐 이거? 너 거침 없다. 당연하지.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이 등급도 다 적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배고프고. 좀 어렵다. 야, 약간 수박 같지 않냐? 정수리. 수박 같다, 수박. 되게 약간 수박 같아, 수박. 저는 얼추 거의 이거 나도 다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러면 내가 먼저 할까? 그래, 너 너무 힘들. 우선 제 2월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제이 레브버 기타 연역 준호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0점. 말을 잘하는데 70점 3등급 드렸고요. 그리고 숙소 생활 탐구 연역 빨래랑 청소가 있는데 빨래 14점 줬어요. 빨래 14. 아니 제가 수정하기 안 돼. 야 왜? 아 내가 이게 타당해. 뭐 해봐. 봐봐요, 준호가 빨래를 해요. 제가 준호가 이제 자고 있어요. 인수야 나 빨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 빨래 하자. 그래서 빨래 돌렸어요. 빨래가 대충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돌아가는데 저는 준호가 그 당일날 빨래를 돌리고 당일날 넣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4점을 줬어요. 반박하시죠. 봐봐. 너도 또 봐봐.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너도 똑같잖아. 근데 나 50점 줬잖아. 아니 그 공개한 거 난 야! 난 너 나 너나 나랑 똑같은데 나 50점 줬는데 너 14점 준다? 난 냉정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일단 저는 우리가 넘어갈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청소 30점 7등급이에요. 왜냐면 준호가 청소를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청소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준호가 저도 막 저도 더러워요. 저도 더러우니까 난 더럽잖아. 나 세균이 없잖아. 아, 그 나는 세균도 없어. 그래서 저는 30점 7등급을 줬고요. 비타민 연영 70. 빨리 더 청소에 대해 얘기해봐. 아, 청소는 준호가 깨끗하죠. 깨끗한 준호가 자기 몸의 청결을 진짜 많이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무슨 진흙을 만지고 준호의 몸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균이 없는다면서 제 손을 소독제로 뿌리고 그리고 제가 뭐 밥을 먹다가 준호 침대에 뭐 쏟아놨었어요. 뭐 쏟아놨는데 준호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 스프레이 청결대 있잖아. 그걸 다 적셔놓는 거예요. 그만큼 준호가 이제 청결은 매우 100%인데 약간 주변 정리가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주변 정리 안 되는 게 아니고 봐봐 우리 그러니까 너랑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 나도 안 돼. 근데 우리 한 번에 열심히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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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기가 막히게 하잖아. 물론 한 수요일부터 좀 더러워지는 건 사실이야. 그치 옷까지가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하지만 이게 청결과 관련이 되어 있냐? 아니 그건 아니 청결과는 저희 중 아마 베스트이지 않나? 아 그럼 난 왜냐면 균이 없는 사람이야. 몸이 나 거의 저건이야. 이 몸에 보호막 그 로션 보호막이 있어서 이 침투가 안 돼. 왜냐면 준호가 샤워할 때 맨날 로션을 바른단 말이에요. 아, 제가 준호 등을 한 로션 발라준 적이 있는데 상상치 못한 로션 양이랑 오일을 계속 바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한 통을 써요. 진짜 이게 이 커버를 해줘요 다. 진짜 한 두께가 한 진짜 1cm 진짜 1cm 돼요. 왜냐면 로션을 그만큼 열심히 바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마 내가 로션 제일 많이 맞아. 진짜 제일 두꺼울 거예요. 피부 그 면역 기능이. 그리고 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무균이야. 무균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영역은 75점을 줬습니다. 왜냐면 준호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 때 되게 좋단 말이에요. 되게 뭔가 저희 분위기 다운되어 있을 때 재밌는 얘기 해줌으로써 저희 멤버들의 분위기가 올라가서 75점을 줬고 이 멤버 사랑 영역을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준호가 우리를 좋아하는가. 근데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준호가 저희를 되게 귀여워하더라고요. 일부를 예를 들어 윤성형이를 막 그런 개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준호가 좀 많이 저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걸 100점을 줬고 오 진짜? 잠깐만 그리고 팬사랑 연영 역시도 100점을 줬어요 준호가. 그리고 얼굴 연영도 운영 이건 약간 그냥 비즈니스답게 그냥 형식적으로 100점을 줬어요. 왜냐면 제가 100점을 안 쓰면은 뭘 하실까봐 그냥 100점을 줬어요. 그래서 100점을 줬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잠깐 제가 수정해야 될 문제가 저 그냥 듣기만 있을게요. 예, 여러분 저는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도 그 뒤부터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제2 외국어 영역, 기타 영역 30점. 오, 30점? 어. 왜냐면 솔직히 민서는 그 어휘인이나 이렇게 떨어지게 무슨 아니잖아. 이게 가끔 저런 걸 저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민서가 악의는 없는데 가끔 말이 조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가끔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30점. 오케이, 이거는 뭐 조금은 이해하는. 네, 그리고 숙소 생활 영역. 저는 민서랑 똑같, 이 친구는 저는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거의 같이 움직이고. 그쵸, 그쵸. 그냥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만 있지 거의 같은 생활 패턴인데, 그래서 50점을 줬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에게 50점이라서. 야,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약간 안 좋은 사람이 되냐. 아니, 뒤에가 완전 오케이. 아, 부셔졌어. 계략적인 사람. 그리고 청소 영역도 50점. 왜냐면 안 할 때는 좀 지저분한 건 사실이지만 뭐 할 때만큼은 그쵸. 거의 기가 막히게 속도도 빠르잖아. 나는 가끔씩 내가 그거 신데렐라 같은 게 우리 방을 제가 벌레를 닦잖아요. 근데 가끔 청소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수건 잘라가지고 그 이제 막 이렇게 방바닥을 이제 앉아서 쓰는데 뭔가 좀 슬프더라고. 뭔가 바닥으로 이렇게 손으로 닦는 게 뭔가 슬퍼. 그래서 맨날 그거 하나 사죠. 그래서 그 막대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전 청소를 저희 둘 같은 경우는 좀 쓰레기를 좀 모아놨다가 한 번에 치우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그게 더 쾌감이 더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우리 청소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아, 매니저님께서 저희 그 협의형을 불러서 과연 멤버 이게 사실인지. 아, 근데 이거 좀 검증해야 될 것 같은 게 좀. 이건 사실 뻥이에요. 밥 이거 야 솔직히 30, 14점? 이거 말도 안 돼. 야, 너랑 나랑 똑같은데 내가 50점인데 너 34점? 안 돼, 안 돼. 협의형. 아, 맞아. 협의형 이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협의형이 어,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 영역은 1점? 아, 뭐야? 어떻게? 잠깐만. 아니야, 근데 잠깐만. 정정할게. 비타민 영역은 70점이에요. 여러분. 오, 70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래 1점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7점을 생각했어 나는. 왜냐면 그렇게 막 그 비타민.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왜냐면 너가 정말 얄미운 건 사실이지만 정말 얄밉고 약간 지독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재미는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활력을 줄 때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70점. 70점. 난 100점 줄 줄 알았어. 근데 넌 아까 나한테 말 잘한다 했으니까 아, 70점 줬잖아. 아, 그 눈에는 이 그런 거구나. 눈에는 아, 눈에는 그렇게. 70점. 그리고 멤버 사랑 영역. 2점. 2점. 나 드리핀 단체로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멤버 사랑 영역 100점 만점이야. 참고로 아, 2점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유. 이유? 그냥 사랑해? 솔직히 사랑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가 그게 아니라 그런 진심 사랑이 아니라 여기까지 저는...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왜냐면 저 그러니까 물론 너무 친하고 재밌고 잘 지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막 윤석이랑 같이 잘 놀고 그리고 뭐 동윤이랑도 장난도 많이 치고 그걸 이렇게 친한 건 사실이지만 멤버를 사랑 나는 약간 멤버를 사랑하는 뭔지 알 것 같냐? 아니 잘. 아, 그래? 사실 나 멤버 사랑하잖아. 사랑하죠. 사랑해. 아니 아니 사랑해.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아니 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은 약간 저희 대립 멤버들은 사랑한다기보다는 현명이 앞에 와 있어. 그냥 뭔가 친근한 친구. 아, 그거 맞아.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데 너랑 나랑 결이 약간 다르잖아. 맞아, 그렇지. 왜냐면 너는 친근한 건 사실이야. 친구 같지만. 난 정말 아낌없이 애정을 주고 사랑하잖아. 만나면 그러니까 이루 오케이. 너 말고 이 뒤에 좀 끊어. 딱 빨다가 할게요. 너 말고. 근데 솔직히 저도 준호한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준호랑 약간 어떤 관계냐면
저희 서로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 못해요. 맞아. 서로 누가 뭐 또 되게 귀엽다 오늘. 누가 너 오늘 되게. 난 할 수 있어. 나는 가끔 해. 난 못 듣겠어. 준호한테 그걸 듣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옛날부터. 그래서 협이 형이 왔는데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 제 인서가 저의 일단 그 빨래 영역을 14점을 줬거든요. 몇 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에서 14점? 네. 후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너? 빨래의 그 기준이 뭐야? 빨래 그냥 듣는 그대로. 그냥 넣는. 아, 그러니까 뭐 빨래 상태나 뭐 이런 거. 빨래. 근데 우리 전반적으로 빨래를 잘하진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몇 점인 것 같은데? 14점은 조금 오바죠.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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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는 청소. 청소? 근데 너희 방만 보면. 근데 봐봐 청소했을 때 기준. 청소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 방만 보면. 청소했을 때. 청소했을 때 깔끔하게. 짐이 되게 많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은 솔직히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해. 무슨 소리야? 아, 솔직히 무슨 소리야? 우리 일요일 날 거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세 집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편파 판정이야. 신발 바꿔야 돼. 무슨 편파야? 아니 나는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 방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짐이 지저분한데 그 지저분한 짐을 치운 느낌? 아. 해서 한 30점? 30점? 얼추 비슷하네 저는. 얼추 비슷하네요 저희. 그리고 일단 제가 멤버 사랑 영역에 민서 2점 줬거든요. 100점 만점에. 후하다. 솔직히 0점 할까 하다가 역점 줬구나. 멤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되게 뭔가 좀. 근데 나는 진짜 멤버의 사랑이 극심해. 전 약간 형 그래? 일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당연히 민서를 사랑하지 않지. 민서를 사랑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동윤이 얼마나 이뻐요. 동윤이도 많이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동윤이도 완전 그러니까 저랑 준호는 저랑 그 공이즈들은 저한테 그냥 약간 진짜 엄청 친한 친구 같은 느낌? 뭔가 엄청 친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랑 같은 뭐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얼굴 영역 100점. 누구 준 거야? 아 준호. 오 얼굴 성별 남? 아 팬사랑. 여자니까요. 팬사랑 100점. 멤버 사랑 80. 오 많이 줬다. 비타민 영역 75. 많이 너 엄청 후하게. 숙소 생활 탐구 영역 30. 14. 외국어 기타 뭐야? 이 언어. 언어. 그러니까 말솜씨나 이런. 아, 오케이. 30점? 30점 말 잘 듣지. 어, 잘 듣네. 아, 민서 그게 있어. 민서는 R이랑 L 발음 잘. 나는 걸도 같이 발음 못해. 걸. 걸. 아, 뭐지? 약간 아이 걸. 걸. 너희 걸. 한국 발음 걸. 걸. 걸을 발음 잘 못해. 걸. 홈런볼도 발음. 홈런볼. 우리 엄마가 이걸로 진짜 놀렸어요. 홈런볼. 약간 민서가 발음이 별로 안 좋긴 한 게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트 이런 게 있잖아. 레이트. 뭐, 레이트. 아, 레이트. 레이트. 우이. 레이트. 저는 영어로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게. 그거 맞아. 그러니까 약간 레이트. 레이트. 여기 신기한 발음. Construction 네, 약간 컨트럭션. 컨트럭션. 아, 저 형 안 짧아요. 약간 별로 안 보고 싶어. 약간 발음이 좋진 않더라. 둘 다 바지 검사하자. 저 바지 교복 바지 입었어. 그러네. 정말? 맞아. 손도부님 한 번만 넘어가주세요. 저는 손도부였던 거 아세요? 아 진짜? 손도부였어요. 아 왜 그런지 알아? 제일 막말을 갖다 놓아야 돼. 왜냐면 자기가 편하게 지나가. 나는 손도부에서 야 네가 손도부해. 애들을 진짜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 나 제가 아 야 너 바지 이 뭐야? 그러고 제가 중3학년 때 내 바지 줄까? 1학년들이 마이를 안 입고 와가지고 야 여덟 명 정도 제가 잡아가지고 니네 왜 마이 안 입냐 어쩌라고 미쳤니? 그래서 그렇게 저 한창 손도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틀하고 잘렸었어요. 잘릴 수도 있어. 잘려? 얼마나 행실이. 이틀하고 잘렸었습니다. 저 학창 시절 그리고 멤버 사랑 영역 2점.
줬고요. 아, 17점 정도는 주자. 그럼 12점 줄게요. 저는 오. 이런 걸로 전혀 저희 멤버들한테 상처를 안 받아. 왜냐면 나도 왜냐면 기대하고 있잖아 그때. 맞아, 진짜 이런 걸로 상처를 전 진짜 안 받아요. 왜냐면 전 이미 쌓여 그 엄청 쌓여 그 초등학교 그 터지면 죽는 거야. 고등학교 이제 맨날 점심 저녁 시간 때 제가 밥만 먹으면 계속 피드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맞아 그런 걸로 엄청 멘탈이 숙련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좋네. 나는 팬사랑 이런 거 이건 뭐 100점이지 그치 우리 팬사랑 끔찍하지 끔찍하게 완전 사랑하지 그쵸 저는 팬 끔찍이 저는 빨리 영상통화 팬사인 하고 싶어 그런 거 빨리 해보고 싶어 너무 그때 1집 할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금토일을 되게 기다렸어 금토일날 하니까 어, 뭔가 맞아 재밌어 그리고 재밌어. 그 현장도 되게 재밌고 준비할 때 사인할 때도 되게 재밌고 나도 형 대면 팬서 그쵸 대면 팬서 우리 근데 이 뭐 영역은 다 끝났나? 저희는 다 끝났어요 영역은 다 끝났네 저희 뭔가 새로운 걸 해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또 짜자잔 바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짠짜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상장이에요. 일단 졸업장을 한번 오. 저희가 지금까지 성실히 학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온 저희에게 스스로 상을 주는? 아 일단 졸업장을 주고 졸업장을 주는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자. 근데 저는 진짜 졸업장을 아직도 못 받아요. 저는 다음 주에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럼 졸업장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졸업장 한번 써볼게요. 졸업장을 잘 써야 돼. 이게 칸을 딱 맞게 아 각자 거 쓸까? 그래 각자 거 쓰자. 졸 어? 학교를 졸업한 거지? 어 그럼 뭘 졸업해? 졸업장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저희 매니저님께서 구해주셨어요 박수 어 진짜 맞아 저 그럼 아직 졸업 안 했어요 졸업장 어, 좀 잘 쓰죠 오늘 잘 썼다 그리고 차준 성명 그리고 성명 없을까? 이 내용을 써야 이 학생은 위 학생은 위 학생은 매우 성실하고 성실한 태도와 어 이거 저희 왼손잡이가 아니야 우리 또 오른손잡이 아니야? 응 아마 이게 좌우 관련돼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매우 성실하고 아름다워요. 태도와 아름답고 수려한 헐 저도요 콤프라이트 먹으면 헐 땡큐 땡큐 빨리 비워야 협이 형이 콤프라이트 갔다 왔어요 네. 여기 비도록 오 마이 갓 괜찮아 2초 안 지났는데 시작 0.1 0.2 0.3 0.4 0.5 0.1 정도 버리자 우리 왜냐면 맛있다 플렉스 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대용량 콤프라이트 맞아요 그 포대 쌀 포대 콤프라이트입니다 몇 개만 나중에 저희 멤버들이 나중에 집 같은 걸 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 먼 미래? 먼 미래 그러면 집들이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전 집들이 선물을 저희 저희 그림으로 다 줄 생각이에요 아 절대 줄여 제발 진짜 그거 진짜 싫어 아 너무 싫어 제발 난 차라리 휴지를 사줘 그냥 빈손으로 와 아니요 약간 아니 난 진짜 너무 싫어 제발
비포용 한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16 곱하기 16 한 2조 2만원 정도 가는 게 아이 거야. 놀때 없어. 그 정도 많이 벌어야 돼. 저런 거는 저 정도 벽 하나 있으려면 어, 저거 밖에 내놓으려고 저 딱지 펴놓은단 말이야. 저는 나중에 멤버들한테 에이 진짜 싫어 제발.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 준호한테 내장을 줄 아이 근데 싫어. 오늘은 그냥 근래로 사실 쓰러 불러놓고 우리한테 줘. 진짜 이건 공금 맑은 거. 먹다 공금이 들어가 있어. 싫어 나는. 근데 장난으로라도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내 그게 솔직히 나쁘지 않아. 진짜 싫어. 야 조용히. 아 싫어. 종이 아까워. 미쳤구나. 종이 아껴야지. 종이 아껴야지. 그건 뭐야? 꽃이요. 꽃이 많이 이쁘죠?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다. 저 거북이 좋아해. 거북이 귀엽지. 내가 상장을 수여해줄게. 네. 민서도 진짜 강철 멘탈이야. 아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멘탈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준호와 협이 형이 야 그렇게 한... 되면 우리가 널 괴롭히는 것 같잖아. 살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좋았어. 최근에 이 시카시오 시계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준호가 찾아줬는데 그 시계가 어디 있었냐면 세탁기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세탁기란 안 고장났어? 같이 돌아갔을 거. 엄청 많이 돌아갔을 거란 말이야. 제가 잃어버린 지 일주일 됐는데 근데 작동이 잘 돼. 너무 작동이 잘 돼. 물 하나 안 들어갔어. 진짜. 이 카시오의 성능을 알게 됐어. 저도 다 했어요. 저도요. 내가 수여해줄게. 졸업장 위성명. 이름 아니야? 성명이야. 상장을 안 받으면서도 이름이 성명이죠? 아니 보통 졸업장 이름이 이렇게 안 돼. 성명이 이렇게 돼. 성명이 이름 졸업장 안 받으면서도 성명 차준호. 위 학생은 성실한 태도와 아름답고 수려한 모 아 너가 쓴 거지? 외모로 늘 기가 막히게 생활에 졸업했으므로 위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울림 엔터. 아, 학교장 이형. 뭐지? 아 이거 처음에 할 거. 아 깜짝아 눈 참. 자 졸업 자 성명 김민수. 글 많이 읽었구나. 위 학생은 매우 성 형수가 이거 읽어주시죠. 성실하고 아름다워요. 그랬어.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학교장 이형. 오예. 네, 여러분 갑자기 왜 사투리 쓴다고? 협이 형 사실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오셨나? 아 진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졸업장 우리 주면 안 돼? 아 진짜 드릴게요. 이거요? 어쨌든 이거 정말 드리기 죄송한데 그 주소지 보내주시면.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댓글 보면서 하나 놓친 멤버 사랑 놓친 게 있네요. 뭔데? 준호 멤버 사랑? 왜? 내 건가? 100점 100점이었잖아요. 정정할게요. 왜 몇 점인데? 빵점. 왜? 이유? 너 드리핀 반지 있니? 집에 이렇게 그거랑 사랑을 뭔 상관인데? 야. 드리핀 반지 없으면 그거랑 사랑이랑 뭔 상관이야? 그런데 맞죠? 드리핀 반지. 야 그거랑 사랑이랑 뭔 상관이야? 야 우리 하기로 했잖아.
하기로 한 건 사실이지. 아니 나 원래 맨날 하고 다니는데. 거짓말. 야 무슨 소리야 나. 야 그럼 나 지금 손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핸드크림 바르느라 아. 그게 상할까봐 안 한 것 뿐이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야 그리고 반지 안 낀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건 진짜 친구, 말도 안 돼. 이 친구 쉽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우정 반지 있어야지. 그쵸 여러분들. 그걸 안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거랑 상관없지. 그쵸 여러분들. 니네 말고 아토피 그래 너 지금 아픈 거 너 인신공격하냐? 너 지금 내 피부로 미안. 아 너무 웃긴데? 아 너 이게 뭐야? 앰플제 준호가 티? 이게 뭐지? 너 티셔츠 입었니? 더 줘. 야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그건 봐봐 이건 다들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잠깐 안 끼고 있다고 해서 이건 멤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절대 아니야. 아마 이런 관계가 없어. 사람이 보여지는 게 다잖아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너처럼 여러분들 보이시죠? 내가 뭐 하나 말해줄까? 너도 아니잖아! 너도 그거 아니잖아! 와 너 진짜 미쳤다. 자기도 안 끊고 야 이거 왜 멀리서 눈속임 하고 장난 아니다 너. 이거 드립인 건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니잖아. 너 진짜 이렇게, 이런 걸 눈속임 하고 너 같은 애가 제일 나쁜 너 같은 애가 제일 나쁜 야 너도 그거 아니면서 그 반지 드립이, 아니면서 드립이 너무 김민서 야 너도 그 반지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장난 아니다. 맞아요. 드립핀 반지 맞아 이거. 협이 형 드립핀 반지 뭔지 빨리 보여주세요. 나 숙소에 있어. 와, 와 진짜가 저기 있었네요. 이 사람은 아, 무슨 사람인데. 보관하고 있었지. 어 감사합니다. 난 보관하고 있지. 와 이 사람은 무슨 그래놓고 뭐 나한테 뭐 래퍼 사랑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쩌고 좋지? 난 그냥 난 조용히 하고 있었잖아. 제가 호랑이의 꼬투를 건드렸는데. 근데 원래 맨날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 자주 하고 다녀. 난 숙소에 두고 필요한 건데. 아 왜냐면 요즘 겨울철이라 그렇지. 아 이거 찍지 마. 아, 아까워. 그런 거. 우리 서로 찍어주자. 어 10장 있네. 너네 같은 팀 맞니? 저희는 준호랑 준호는 맨날 이래서 늘상 이래요. 근데 저희는 근데 이렇게 이러고 놀아요. 맞아, 이러고 맨날 이러고 둘이 서로 안아줘 하이. 진짜 못하겠어요. 악수하자. 아니 이거 콤플라이트 악수. 손 하나씩 잡고 이렇게. 그러자 우리 약간 사회적 거리 두고 29 맞는 거 바로 넣는 거 봐. 하이했어요 여러분들. 수박 게임이 뭐야? 수박 게임 나 해봤는데. 그게 뭐예요? 그 무슨 그 사람 얼굴로 돼 있고 약간 딱 터뜨리면 커지고. 아 뭐, 그거네. 재밌던데? 근데 진짜 어렵더라. 나 해봤어. 아 협의 한 거는 온라인으로. 어 온라인. 동윤이랑은 이렇게 안 싸우죠. 저랑 동윤이랑은 이렇게 싸우죠. 약간 좀 결이 다른 싸움인 것 같아요. 찐? 동윤이랑은 약간 서로 놀리면서 싸우고 저랑 주는 그 주어진 상황으로 싸워요. 맞냐? 그리고 그냥 너랑 동윤 이렇게 오, 져야겠다. 아니 나 그래서 동윤이가 민서 말투가 옮겨진 게 내가 며칠 전에 맥플러리를 사줬단 말이야. 그냥 나도 먹고 싶고 먹다가 맥플러리를 사줬는데 귀엽네. 맥플러리를 사줬는데 갑자기 민서 말투 있잖아.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민이 갑자기 오 감사합니다. 민서 어, 역시 친구는 말투가 닮아가는구나 생각했지. 협이 얼굴 보여주면서 얘기해줘. 네, 오늘은 두 명이 주인공이니까. 맞아. 성인인 제가 낄 수 없죠. 저희도 성인인 성인 얘기. 너 너희보다 세상 많잖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좀 됐어. 5년 됐네. 무슨 어, 5년이야? 3년 됐지. 얼마 안 됐네요. 영하네요 영. 그렇지 영 영하지. 영하자 영. 둘이 찐친.
민증 궁금하다. 근데 민증을 20살은 아직 애예요. 애지 애지. 사쿠라 보는 날 진짜 못한다. 이게 너무 뭐 약간 뭐 이런 거 하는 거. 협이 형이랑 민섭 형이 올렸더라고요 사쿠라 보. 어, 맞아. 너네도 한번 해. 우리도 한번 할까? 귀여워. 그래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하자.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바로 하자. 나중에 사쿠라 한번. 저랑 그때 창욱 형이랑 준호랑 같이 쳐 올렸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이거 뭐였지? 이거다. 스마일 맞아 맞아. 앞에 창욱 형 왔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창욱이 형이 나도 좀 먹어. 진짜 아, 그런 사람.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 자식을 뭐라 왔어? 안 그래도 이거 먹어도 되는 거고. 그 밖에 많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따 캡처 타임 할 때 졸업사진 찍듯이 까딱지. 오 좋아. 좋다. 어 좋다. 아 나 졸업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저 창욱이 형 졸업사진 없지 않아요? 어 없어. 나 진짜 나 보고 당황 받아. 나도. 왜 없어? 와 진짜 대단한 사람. 왜 없는 거야? 아 나 졸업사진 너무 못 나왔어. 근데 창욱이가 되게 슬프게 그냥 저런 친구도 없고 주창욱 얼굴이 안 여기 봐봐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아 아니다 나 샐러드 먹어야겠다 난 밥 먹을 거야 라! 어. 나 오늘 응? 그래 창욱이 좀 유니크한 창욱이 유니크한 편집 시켜 먹어 형이 너 얘 V 끝나면 밥 먹자. 나 버블티를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오늘 V 한 4시간 하자. 졸사 잘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뜬 거 아니야? 어디? 어디 뜬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있고. 나 못 나도 막 액자 걸어둔다 차주. 넌 좀 무슨 반응이니? 언제 시작했어? 이거요? 40분 동안. 저 펄을 진짜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펄이 좀 뭐라 할까? 얼굴 근접 느끼하다 해야 되나? 어 잘못 나왔다 펄이 좀 느끼합니다 핑크 머리 캡처 타임 시작 뜬금없이 시작돼 시작 태엽이 형 뒤에 학부모님 나오세요 아빠 조금 아까보다 아 오늘 살짝 좀 안 좋네 아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난 방해 안 할게 아니 재밌었어요 그래 그럼 계속 더 있어줘 있어도 돼요 아 좀 더 가깝고 좋죠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저희가 아까 그 아이돌 능력치 자가 성적표 형이 한번 해볼래요? 응 차옥이 다 빵점 주면 안 돼? 누구 거 할 거야? 형 거 해도 돼 내가 협이 형 거 해줄게 오케이 나? 이거부터 뭐가 돌려 나 만점이지 오 좋다 됐다. 형 되겠다 형 때 수험 번호가 몇 번이었어? 형 시절에 10번가? 몰라 나 수험 근데 나 우리 때도 토요일만 학교 갔어 나는 근데 완전 우리 어렸을 때 아니지 1, 2, 2, 0, 1, 9겠지 나 3학년 때까지는 이거 1999년은 연도고 4교시까지 하고 형 생일 아 그런 거야? 하복 셀카 찍어줘 하복? 나 하복 제품인데 와 주차하고 내 생일 모른다 와 23회? 15일? 와 13일이잖아 와. 13일 와, 맞아. 와 감동 13일 그걸 못 외우나? 나 알았어 심지어 근데 나 옛날 슬펐던 게 내 생일에 13일에 금요일 공포영화 나온 거 협이 형 생년월일 쓰고 내 이름 썼어 아 주차 진짜 너무 아니 왜냐면은 13일이라는 생일이 형밖에 없어가지고 내 주변 사람 중에 헷갈려 와 대박 성별 대박 안할 성별 안 알려줌 안 알려줌 민서 뿌듯 맞아 준우야 너도 동민이 생일 몰랐잖아 동민이도 몰라 동민이 어제도 모르던데 어제 밥 먹는 거 저한테 네 생일이 7월 25일이지? 이래가지고 개금고등학교 개금고등학교? 진짜 나 옛날에 동민이 생일날 생일 선물 아이야 아이 그 돌아온 다음 내 생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반이었지? 8반 아이야 우리 학교 그렇게 안 맞아 8월 13일 만약 제가 어, 준우 교복을 제가 입어볼래? 입어 네가 진짜, 네가 얼굴 100점 너 조끼 입나? 10점 만점 같아 조끼 입어볼려 아, 나 형은 점수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수, 미, 가. 추하겠지만. 무슨 소리야? 나 점수야. 수, 미, 가. 나 점수야. 협이 형 얼굴 영역 수. 그 수, 미, 양, 가. 100점이야. 팬 사랑 영역 수. 신서버 학생 멤버 사랑. 멤버는 수, 미, 양, 가. 무슨 가야?
비타민 영역 가 베이지 가는 청소 극수 빨래 극수 제 2 영역 극하 아 무슨 야 나 야 나 영어 잘하거든 여러분 협이 형 성적 통보를 야 나 완전 잘해 나 극수야 영어 이거 악력이 세다 보일 수 있는 누가 보면은 여기는 캔방이고 우리는 보이솔린 줄 알고 약간 팀워크죠 팀워크 약간 멤버가 뭔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멤버들이 채워주는 약간 진짜? 옷 갈아입는 동안 약간 이 협이 형 성적 통지표를 보시면서 야 여기 극수지 내가 얼마 외국어 잘하는데 아 그거 알지 방송 학교에서 꼭 하는 쌤들 하시는 말 그 지방 방송 거라 뭔가 그림이 갑자기 어색해졌어 진짜 어색하다 근데 잘 어울린다 내 교복 이거 그래? 눈썹 잘 어울려 눈썹 잘 어울려 멋지구나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안 맞지? 여기 좀 크네 형 준호 확실히 어깨 멋있어 준호 형 어깨가 넓었어 나는 어깨 작다는 아니야 이거 민서 중학교 때 살았다 아 잠깐 아닌데 뭐 이제 어쨌든 야물물 이렇게 짧게 여기서 끝나 오해야 오해 이거 약간 아 내가 빨았었거든 어제 알겠어 쫄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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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쫄게야 쫄았네 이거 야씨 이거 야 씨까지 나도 씨까지 이거 좀 쫄게해봐 지금 창피한 거 같아 안 창피해 아주 전혀 아 근데 준호가 엄청 타고나게 넓긴 해 니가 덥다는 게 아니고 와 어떤 분 댓글 초딩 교복 입은 거 아니지? 와 아니, 준호가 타고나게 넓어 너무하시네요 준호가 타고나게 넓어 가끔씩 놀래 아 쫄았네 야 근데 이거 아니야 야 아니야 혹시 이거 아, 보이시나요? 그리고 민서도 엄청 얇잖아 그래 얇아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상처만 남은 교복 바꿔. 아니야 민서도 본인 몸 밸런스에서 조그맣긴 아니야 맞아 맞아 민서도 나쁘지 않아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막 또 막 그건 아니야 그냥 적당하게 볼 예뻐 라인 그 신체 야 말라서 맞아. 그렇지 운동하고 하면 저도 신체 밸런스에만 맞으면 돼 전 몸짱이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냥 그 봉다리 들고 오셔서 드시죠 주장씨 그럼 너무 돼지 같잖아 맞짱 민서 형아원 사이즈가 준호 오빠 깃털 철회 수술 앞두지 않았어? 깃털 철회 아 날개 너 그때 같이 갔었나? 나 그 깃털 철회 수술 맞아 사실 준호 보고자료 갔다 와가지고 그때 민서랑 같이 가가지고 가격이 꽤나 나왔더라고 네 가격 꽤나 나왔어요 왜냐면 그게 한번 했는데 그 다시 난 거야 아, 너무 천사력이 강해가지고 실비도 안 돼가지고 어, 실비도 안 되고 그래서 재수술했어 실비도 안 돼서 힘들었어요 민서 아직 중학생 느낌 아 감사 어리다는 거죠 영 야 근데 뭔가 너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영앤리치 같다 뭔가 어, 약간 뭐랄까 영앤리치? 그 약간 뭔가 그 그런 드라마에 하여튼 나오는 그런 지금 그런 사람 같아 아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교복 입고 염색한 약간 그런 느낌 아 약간 그런 거 약간 양아치네 아니야 좀 그런 느낌 아니고 좀 이렇게 귀엽고 좀 통통 튀는 아 연애음면 감상인가? 오 어, 근데 저 연애음면 보고 울었었어요 옛날에 아 연애면 몰라 얼마나 좋을까? 그냥 슬펐어 어떤 게? 그냥 그 고등학교 생활하는 모습이? 어 그냥 2화까지 봤거든 2화? 2화에서 왜 울어? 2화면 야 근데 급식실에서 급식실에서 기타 치는 거 보고 짠했어 그냥 울었어요 뭐 어디에서 온 건데? 그냥 울진 몰라 근데 나도 잘 울잖아 근데 나 막 짱구 보고 운단 말이야 아 짱구는 슬퍼 근데 짱구 진짜 슬퍼 짱구랑 도라에몽 도라에몽 슬프지 도라에몽도 나 진짜 폭 난 그러면 나 진짜 폭풍 오열이야 나 옛날에 그 뭐지? 그 뭐냐 저거 뭐지? 그 다리 저 아 그 짱구 그 우물 들어 이상한 영화 보는데 서부시대 어 서부시대에 가는데 엄마가 막 다리 저 이거 하는데 그 목소리 너무 구슬픈 거야 그래서 다리 저요 이거 듣다가 이제 눈물이 다리 저 준호가 근데 은근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 많이 웃더라고요 웃어? 울어요 약간 아니, 반전인데 울어요 아니 나도 옛날 부산행 보는데 도라에몽도 진짜 슬퍼 부산행 보는데 아무도 안 우는 포인트에서 혼자 울었어 아 진짜? 뭐였냐면 막 그때 마지막에 울잖아 다들 나는 어디서 울었냐면 문 닫히는데 할머니가 그 어떻게 보니까 할머니가 갇힌 거야 그 아~ 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 그 할머니가 갇힌지 안 갇힌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갇혔어 대박 아~ 이렇게 하는데 아~ 나 혼자 할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막 거기 혼자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다 폭풍 오라고 그 7번 방의 선물 옛날에 보다가 아 7번 방은 진짜 나오면서 진짜 이러면서 사람들 다 쟤는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진짜 차준호가 T에 T가 뭐야? 아 MBTI. MBTI? 그런가? 그건가? 그거 같은데. 민 너는 저는 영화 볼 때 그렇게 많이 울진 않아. 아니 조금 조금 울어요. 저는 진짜 영화 슬픈 거 보면 진짜 슬퍼. 저는 이상하게 동물 나오는 영화 마음이 같은 거 보면 진짜 엄청 슬프지. 걔네 말도 못하고 얼마나 동물들이 막 다치는 거 보면 진짜 슬프더라고. 둘 다 졸업식인데 짜장면 먹었어. 아니요 이거 원래 형 짜장면 사주세요. 오늘 저녁 짜장면 먹자. 오 진짜 그럴까요? 어. 진짜 먹자 짜장면. 좋아. 난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 짜장면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는 짜장면 메뉴. 깐풍. 아, 짜장면 메뉴. 중국집 메뉴 추천. 뭐 간짜장 그런 거 말고. 저가 좋을까? 저는 어 간짜장. 삼선짜장. 무슨 이거는 거의 내 민석을 갈아입을까? 그래. 교복이 크네요. 엑스라지. 형 이제 보이스 올리기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보이스 올리기. 지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옷갈아입는 게 보이네. 무대 올라가야 돼. 야 무대 빨리 해. 해내 어떻게 해. 아 괜찮아. 그냥 수정 1일 초콧으로 맞으실 거야. 야 이건 뭐야? 멤버 사랑 영역이 애매하게 막 12점은 뭐야? 지금 100점 만점. 지금 인트로 나오고 있어 지금. 잠깐만 VCR 30초 남았습니다. 네. 카운트 할게요. 10. 어디로 가요? 30초인데 10이에요. 30초라니까요. 7 30초예요. 6 정색해야 돼. 5 30초라니까요. 뭐하는데 지금. 나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관 최강자들 거의 컨셉 지금 최강자들이야. 콘서트 방송사고 그래도 아니에요. 방송사고다. 이거 어떻게? 더 필요 없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짠. 짱구는 써. 멋지구나. 이제 현실을 보여줘. 뭐라 하셨나. 너의 눈썹을. 눈썹 봐. 저 눈썹 염색했어요. 너의 눈썹은. 눈썹 염색. 한국 맛집. 전 한국 관직. 우리 그것도 해볼까? 폴라로이드 서로 찍어줄게. 좋아. 그러면 저희가 기정리해줘. 이 폴라로이드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졸업사진처럼 찍어주는 건데 제가 준호를 찍어주고 준호가 잘 찍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찍어줘라. 잠깐만. 이게 잘 나와요. 넥타이 정리. 잠시만. 넥타이 가운데 최대한 잘 나오게 찍어줘. 야, 내가 포샵도 해줄게. 할 수 있어. 작업한다는 애들 이렇게 할 줄 알아? 작업한다는 애들 이렇게요? 우리 다 썼는데 그 얘기는 하고 찍어줘야 되지. 이거 왜 안 나오죠?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야. 빨간 거 아니야. 빨간 건 감염. 이거 왜 안 나오죠? 잠시만. 마이키 정리 좀 해. 큰일 날 뻔했다. 저 금방 정리하고 올게. 저도 정리 좀. 마이 뒤에 깃. 네, 알겠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데. 아 ASMR. ASMR. 하나 둘 셋. 안 나와요. 왜지? 필름 넣는. 여러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이거 나중에 스캔 떠서 올려드릴게요. 민서는 졸업 앨범 봤어? 저 보긴 봤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못 봤어 나는 아직. 나 형님 내가 졸업 나 아직 봤진 않아가지고. 너 못 봤어 너 거? 내가 봤지는 않아. 아 진짜? 응. 졸업 앨범을. 20개월 아기한테 너무 어려울 수 있지. 20살이래. 응 20살이다. 20살이래. 근데 진짜 확실히 요즘 나이 몇 살이에요? 20살 이러면 느낌이 신기해. 240개월이네. 몇 살이세요? 저 240개월이요.
아니 몇 돌인지 얘기할까? 그럼 좋은 돌. 저 한 300 돌이요. 좋은데 약간 나쁘지 않아. 1400결인가? 2400이지. 아 2400. 240은 10살이지. 아 그렇구나 미안. 2400? 와 그래다. 2400 형. 교복 콜라 100만 원에 살게요. 진짜요? 정말이신가요? 아 240개월 아니야? 240은 10살이지. 10년이지. 24 곱하기 10. 잠깐만 왜 24야? 24개월 자체가 2년인데? 그러니까 12 곱하기 20이지. 240. 그럼 240이네. 아 그러니까 400 그럼 400. 아 나 순간 1년 240. 아니지. 1년 12개월이 우리 뭐해? 우리는 2400이면 우리는 지니어스예요. 거의 뭐 지금 몇 천. 약간 거의 뱀파이어들이야. 300만 원을 산다는 신데요. 어떤 걸? 폴라로이드. 300만 원. 진짜로. 일단 몇 장 더 찍어. 지금도 재테크를 시작했어. 잠깐만. 몇 장 더 찍어. 폴라로이드 어디 있어? 몇 장 더 찍어. 하루에 이제 전담 마크를 일주일에 다섯 장씩 찍어서 재테크를 합시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도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드려니까 네가 다 먹고 더러 올렸는데. 말 먹어. 드리고 싶은데 다 먹는 거 아니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뭘 먹으라는? 저희가 평생 간직할 수 있게 얼마나 뜻깊나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맞아, 근데 우리 남는 거 사진밖에 없는 거. 진짜 저도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생각을 해. 왜냐면 가끔씩 저희 사진첩 보면은 진짜 뭔가 슬프더라고. 뭔가 옛날에 그 파릇파릇했던 게 다 추억이나 이렇게 슬펐어요. 그냥 내 통장을 가져가. 아니에요. 계신 지금 여러분들 진짜 웃기신 것 같아요. 저는 협이 형도 이거 하나 써줘요. 내가 협이 형도 썼어. 아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밥 메뉴를 적어줄게. 좋아요. 뭐 먹고 싶어? 저는 탕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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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졸업식은 짜장면. 준호는 뭐 먹을까요? 메뉴 통일해. 저는 여러분들 가끔씩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진짜 웃기신 분들이 진짜 복장?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복장? 예를 들어 복장? 복탕? 예를 들어 우리 집 비밀번호 민서 생일. 아 뭐지? 여러분 저 밥 뭐 먹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준호 뭐 먹을까요? 저희 같이 고민해주세요 여러분. 탕짜, 탕복, 짬짜. 형이 해주세요. 짬, 탕, 탕짬. 응? 간짜장. 형한테 나를게요. 나는 샐러드 먹을까? 아? 난 샐러드 먹을까? 복 복, 아, 탕복? 복자? 아, 복잠? 탕짜. 탕짜, 그럼 다 똑같네. 이게 다 다른 짬뽕 국물도. 렉스. 좋았어, 좋았어! 골랐어, 여러분! 렉스도 물어봐줘. 간짜장, 간짜장 맛있지. 아, 간짜장 그것도 맛있겠다. 뭐, 나도 한번. 나도 목 맥힘. 저 뭐 했죠, 방금? 나도 목 턱턱 맥히는 간짜장 좋아.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저도요, 안녕. 안녕. 우리 파이팅. 요즘 취미 아 저희가 폴라로이드가 잠깐 AS 좀 갔다 온다 해서 AS 좀 맡기고 저희가 금방 다시 또 찍을 거예요 가지고. 금방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 아 오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니까 이따 올 거예요. 아니,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드리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차돌 짬뽕. 차돌 저희 회사 앞에 차돌 짬뽕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 옛날에 많이 갔던. 어 맨날에 진짜 연습생 때 진짜 많이 갔던 데가 있는데 거기 차돌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뭔가 좀 각도가 좀 더 얼짱 각도로 찍고 싶은 걸. 아 근데 우리 너무 밑에가 나오나? 이 정적은 뭐지? 저는 이런 정적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뭘 이상한 말이라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붕어빵. 최근에 붕어빵 샀는데 준호가 안 먹었어요. 저랑 윤서명이랑 아, 붕어빵 아, 안 먹은 건 아니고 그 난 있는 줄도 몰랐어. 아 진짜? 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 누가 아 붕어빵 아까 어쩌 이러. 그게 뭐지? 아니 윤성형이랑 저랑 붕어빵을 사러 나가서 뭔가 우리만 먹기 그래서 형들 거 좀 사왔는데 형들이 다 안 먹고 있더라고. 아니야 다 먹었어. 내 건 없었어. 아 맞아 다 먹긴 했는데. 아 그리고 호떡도 먹었어. 안 먹은 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호떡. 왜 다들 이렇게 저를 빼고 먹는 걸까요? 근데 준호도 또 그때 못 먹었었지. 교촌 먹었잖아. 교촌. 근데 그 일요일 날 청소할 때. 된다. 준호가 근데 진짜 기억력이 뭔가 자기가 했던 거를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예를 들어 내가 실수를 해도 잘 까먹어 하니까 그런. 맞아. 그 누가 뭐 빌려고 돈 빌려가도 까먹어. 보내달라고 까먹어. 단톡방에 저한테 돈 빌려고 하신 분들 알아서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러면서. 네, 전 기억을 못하니까요. 알아서 놔주세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전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뭐 준호가 그런 거 잘 못해. 안녕. 렉스네요 렉스. 준호가 먹을 복이 없네. 근데 준호는 알아서 잘 해먹더라고. 네, 전 알아서 잘 먹어요. 어제 막 그런 퇴근하고 막 그런 거를 다 알아서 잘 해먹더라고. 맞아요. 저는 막 알아서 잘 해먹어요. 고기도 잘 굽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저는 잘 챙겨 먹어요. 준호가 요리를 잘한다고 느낀 게 그렇게 막 음식을 스피드하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볶음밥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고 요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버블티 좋아해? 저 버블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찾아 먹는 건 아닌데 먹으면 좋아해요. 버블티 저는 그 펄이 되게 호불호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어 맞아 그건 있어. 요즘 최애 음식은? 최애 음식 아 최근에 제가 준호 때문에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마라탕에 국물을 먹으면 안 된다. 마라탕이 여러분 국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이걸 은근 모르시는 사람들 많아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해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원래 마라탕은 국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약간 국물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인데 마라탕은 국물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국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그 천공 생겨요. 아 진짜? 뭐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라탕은 국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난리 나셨는데 국물이 살이 많이 찌. 아 맞아. 아 국물 살이 찌는 거는 뭐 그런 거 다 치는데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마라탕을 먹어봤거든요. 준호가 한 줘서 그 저의 맛은 아니에요. 잠깐만. 뭐를? 마라탕 국물이 지존인데. 난 먹는데 맛있어. 안 돼요. 먹지 마세요.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죠? 14일인가? 1월 14일 아니야? 발렌타인 때 저희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혹시 뭐 할까? 우리 작년에는 초콜릿을 만들었으니까 올해도 뭔가 좀 재밌는 무언가 하고 싶긴 한데 국물이 칼국수. 아 칼로리는 괜찮은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 짠 폴라로이드가 새로 왔지요. 제가 준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더 멀리서 찍겠습니다. 너무 근데 저 화면 너무 가까워. 아 네가 이쪽에서 배경에서 찍자. 아, 그럴까? 그러면 준호 졸업사진 버전. 아 졸업사진이야 이거? 찍겠습니다. 뭔가 좀 이거 흰 배경에 약간 졸업사진 느낌으로 잠시 제 뒤통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저도 민서를 찍어줄게요. 오케이. 민서야, 교육과제 아니야? 잠시만, 이거 저, 잠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사실 아니, 이게 좀 귀엽죠? 일부러 귀여워 보이려고 이렇게 패셔니스타예요, 저희. 왜냐면 리얼리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입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체육 패션이에요. 네, 체육 패션.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 저희 연습하다가 연습하다가 급하게 켜가지고 미처 바지까지 입지 못했어요. 속았다. 네 이건 이쪽에 있을게. 그래. 어 됐나? 아 네 사진이 뭔가 잘못돼서 영 완전 영통하는 나잖아. 아 영통하실 때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뭔가 영통하는 아~ 바지는 아~ 대박 공통점 찾았어 저희. 너랑 나랑도 맞아. 아 영상 통화할 때도 이런 느낌 대박. 되게 막 그럼 바지는 잠옷 입고 어, 있는데 위에는 약간 블라우스 이런 거 막 자켓 그런 거 대박. 준호 폴라로이드 나왔어요. 너무 중심이 안 맞지 않아? 준호 운이 약간 준호 울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나 느낌 있게 나왔다 뭔가. 그러니까 준호 지금 겁에 질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심이 안 맞지 않아? 그러지? 아 맞아 뭔가 다시 찍어줄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오늘 폴라로이드 날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게 있네. 이거 이쁜 거 같은데. 하지만 지금 사실은 더 10장 정도 더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장 찍고 집 문서 줄 테니까 나 주라. 아 이 사진을 지금 준호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잘 나왔네. 근데 뭔가 너무 겁에 질려 보이네. 맞아. 약간 이거 그거는 약간 폭탄을 맞기 3초죠. 아 이게 폭탄이야? 어깨를 잘랐는데 저렇게 잘려. 이거는 심지어 어깨가 너무 이쪽에 쏠려 있어. 근데 어깨가 너무 넓어. 저 타고 준호는 이 몸 신체적인 게 너무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부러워요. 가끔씩 준호가 주방에서 유해를 벗고 요리할 때가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약간 그 미국 바이브 감성 아시죠? 약간 딱 아침 이통 먹고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요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 막 찍어도 이쁘다. 그 준호는 막 민서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네. 어, 저를 너무 잘하고 계시네. 장난이에요. 싸우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잠시만 내 말리고 올게. 오늘 저와의 시간이에요. 아 포핑이 아니고 간지럽히는 거래요. 넥스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설날에 뭐해? 설날에 애기 사진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애기 사진이 많이 웃긴. 아, 근데 준호 애기 사진이 진짜 웃긴 게 제가 옛날에도 준호한테 말을 했는데 급박한 머리? 대머리 실절 준호네. 준호가 상상도 안 되지 않나? 오늘 준호가 머리숱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애기 때는 머리가 없더라고요. 아, 리때 원래 머리 없었는데. 그래? 그 나이 때. 완전 빡빡이 준호여서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조용히 하세요. 들려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저희가 설날에 아기 때 사진 찍고 저는 돌잔 그 아니 재롱잔치 아세요? 재롱잔치 해봤어? 유치원 때? 했지. 저 그거 한 사진 제가 이러고 호랑이 옷 입고 이러고 한 사진 있거든요. 제가 그 올려드릴게요 아기 때. 나 어렸을 때 막 재롱잔치는 스키가 없어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 이런 동작 뭐 이런 동작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못 하겠는 거야 그런. 근데 준호 그럴 것 같아. 네 그랬어. 저는 어렸을 때 쏘리 쏘리 해봤어요. 이거? 어 그거 해봤어. 그거랑 꽹가리 해봤어요. 비명 누구야? 여기 저희 지금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있으신데 아니 렉스 컨텐츠 많이 와 렉스 형 이런 말이죠? 아 이거 시대가 근데 한번 나가볼래? 한번 아 큰일 나
렉스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아요. 와, 아 장난 귀여워요. 어? 귀여워. 귀여워. 아니 모자 쓰면 귀여운데 모자 벗으면 그 머리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약간 초사이언 느낌이에요. 아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 저런 눈치 했어. 준호야 그렇게 소심하던 애가 어쩌다 저렇게. 근데 준호가 진짜 완전 소심한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아 소심한데 많이. 어 형 나왔다. 우리 다 소심해. 좀 덜 소심해졌지. 억지로도 막 그런 그렇게 한 번. 애들아 렉스한테 고아주 치는 거. 아, 렉스가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어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경사예요 경사. 별로 받았어. 갤럭시 뭐였지? 갤럭시 22 울트라? 맞아. 제일 최근에 나온 걸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최신 핸드폰. 개업 공개했네. 아 드디어 이제 폴라로이드가 다시 살아왔군요 여러분들. 폴라로이드가 시작했습니다. 폴라이드. 제가 다시 찍어줘. 준호의 그 완전 제대로 정면을. 어머머머머머머. 내가 너 찍어줄게. 아, 거의 뭐. 하나, 둘, 셋. 오! 서리고, 우리 둘도 셀카를 한번 찍자. 좋아. 뒷배경 항상 이런 거. 오케이 좋았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폴라로이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사진이 나올 수가 있지? 폴라로이드 전 항상 나올 때 이렇게 흔드는데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 흔들면 안 돼. 이게 인크가... 와, 여러분들은 폴라로이드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나오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폴라로이드를 맨날 자주 찍는데 멤버들마다 다 다르게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흔드는데 이것도 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너는 이렇게 네모 낫게 나왔잖아. 여기구요. 어디 어디 볼래? 여기 어디 보여줘.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내가 쳐줄게. 야 너무 각도가 그지? 그지? 이거 매우 다시 이거 못 보여드릴게요. 다시 우리 한때 너무 내가 위에서 얼굴 약간 한 장씩만 더 찍어줄게. 한 장씩. 오케이 오케이. 준아 어깨가 너무 넓다. 잠깐만 전문사정으로 꼭 안 해도 되지? 턱 좀만 내려볼래? 왜 그랬지? 좀 뒤로 조명 문제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찍게. 어 마 마음 가져놓고 하나. 아니 한 장 찍는 게 왜 이렇게 오래? 아니 심혈을 기울이고 기울인 거야. 어 근데 이건 잘 나왔다. 얘기를 해주지. 이건 잘 나왔어 이건. 원래 잘 나왔어. 아 이건 잘 나왔네. 아 이건 잘 나왔다. 잘 안 보이네. 어 마지막 한 장 남은데 둘이서 찍어줄게.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저희 오케이. 하나 둘 때 누르시죠. 하나 둘 저서희. 어? 없는데? 예? 엥? 헐 누구지? 안 나온. 근데 이건 진짜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 이건 나 What's going on? 업로드 하겠습니다. What's going on? 그냥 없었나 봐요. 이거는 제가 공개 못 해드리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치? 이건 약간 보자 보자. 공개! 아 이거 조금 무섭게 나왔다. 네. 공포영화 같이 나왔다. 민서 안 같이 나왔다.
약간 얼굴 너무 크게 나왔어 보이세요 이거 여기까지 아우 못 보여드리게 이거는 약간 여백이미 아니야? 왜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야? 너무 멀리 찍어줬네 내가 둘이서 같이 딱 한 번만 아 죄송한데 VM 너무 가리지 아 좀 옆으로 하나 둘 아 민수야 조금 턱 내리자 하나 둘 오케이 내가 잘 못 찍는 거 같아 그렇게 억장 썩 잘 찍지는 않아 여백이니 오히려 멀리 나오면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 여백이니 여백이니 어디까지 여백이 아 재밌다 이게 이건 뭐 폭풍 여백 재밌네요 이렇게 폴라로이드 교복을 찍으니까 재밌네요 이거 사진 다 보여드릴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망한 제 사진 보여드릴까? 망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 또 망한 제 사진 어 참아 공개를 못하겠지 이건 뭔가 감상있게 나왔어 그리고 둘이 한 건 좀 잘 나왔어 그리고 제가 지금 사라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니 점점 나오겠지 네, 네. 아 일단 이런 이것도 저의 여백이 어, 또 흰색이어서 얼굴밖에 안 보여 와 유튜버 된 것 같아 오 잠깐 민수 나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밝아? 민수가 점점 바래지고 있는데? 내가 까매서 그런가? 왜 민수는 다른 것은 없어요? 아 제가 사실 천사여서 그래요 천하타 들켰다 아 어떡해 이거 어쩌죠?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오, 차준호 나 망한 거 줘 이거 나중에 만나면 드릴게요 우리가 기자 오시는 거 아니야? 준호야 줘 저... 귀신사진 귀신사진 제가 사실 천사여서 이거 찍혔네요 아 이거 그저 빛이에요 저 아마 SNS 업로드 될 건 아마 이거 한 장일 것 같아 이거만 올려야 되겠다 이거만 아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그게 민수 내가 뭐 흔들어서 그래 지금 복구 못하겠죠? 못해 복구 못해 이거 복구하실 이거 이런 거 복구하실 수 있는 금손 있나요? 아 이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복구하는 이건 흰색이잖아 만드셔야 돼 그냥 여기 설마 있을 수도 있어 약간 여기에 세계 최고 그런 포토그래퍼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어 너무 내가 나왔다 김민서 승천차 아마 이거 다 귀엽네요 제가 네, 너 오늘 털이 많은 옷을 입어 아 맞아 준호공 털 많은 옷을 입어가지고 눈에 지금 털이 엄청 들어가요 털 우리 1시간 20분 오 마이 갓 그 100만 하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따라라란 따라라란 아 이런 게 다 갬성이라 하네요 그럼 다 일단 줘봐 내가 해줄게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 헐 밥 아,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이 딱 그러면 저희가 23분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어땠나요 오늘 이렇게 막 졸업장도 만들고 성적 통지표도 만들고 온라인도 찍어봤는데 졸업식을 제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졸업식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게 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간직하겠습니다 자신 있어? 아마 maybe 회사에 두겠습니다 회사에 잘 제 걸어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SNS에는 아마 한 장만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한 장 왜냐면 다른 것들은 저희의 그 인권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것도 많이 나왔으면 예쁠 텐데 맞아 이 한 장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면 내가 가질게 어차피 너는 못 쓸 것 같아
이런 거는 제가 SNS 살짝 올리고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잘 간직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진짜 드디어 성인이 됐어요. 말도 안 돼. 졸업식이 고등학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나가지고 아쉽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진정한 찐 성인 됐습니다. 맞아, 진짜 이제 학생도 아니야. 학교의 소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남은 인생. 오늘 역대급으로 웃겼어. 아 진짜요? 오늘 약간 저희 찐친 바이브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파격적으로 재밌게 했나? 네, 여러분 저희 또 올게요. 오! 하트 100만 됐어요! 오! 여러분들 역시 믿고 있었어요. 아파트 100만 되게 물어보셨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캡틴타임 한번 하고 끝내자. 아 우리 진짜 그거다. 딱 그거 한번 내자. 딱 졸업사진 찍기 버전. 아 오케이 정자색. 여러분 자준호 학생 나와주세요. 네. 하나 둘. 간다. 너 해. 찍어. 찍었어? 응. 아, 찍은 거 아니야? 내가 가려줄게 이랬어. 내가 막 나와가지고. 아 그래? 다음. 내가 비켜줄게. 그럼 전 졸업 찍힙니다. 아 내가 나왔구나. 미안. 웃으면서 찍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졸업사진 찍어봤는데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다음에 저희 또 다시 올 테니까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 저녁 맛있게 드세요.